자, 제주도 여행 티켓. 뭐야? 동남아 가요? 동남아? 아니 진짜요? 제주도가 아니고 동남아로 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와. 아 진짜 10만... 리얼로 가요? 진짜예요? 짠! 저희가 드디어 다낭으로 여행을 갑니다. 어 목이 왜 이래? 일단 이렇게 다 쌌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옷들, 속옷이랑 제 러닝화입니다. 너무 많이 쌌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운동복입니다. 이게 수영복인데 수영복이 여기 또 있거든요. 그거 말고 제가 갖고 있는 수영복을 아 여기 있다. 아 찾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일전에 프릴이 엄청 있어야 된다고. 프릴과 여기 뽕 이걸 가져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픈 개구먼의 마더니를 맡고 있는 조율입니다. 이게 참 어색한 혼자기가. 저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냥 청바지, 청바지에 그 티 그리고 이거 이거는 셔츠는 그냥 이제 비키니. 아 수영복 입을 때 걸칠 거 그냥 연보라색 원피스 수영복 아니면 핑크색 원피스 수영복 이거 이 두 개를 혹시 모르겠네. 이 두 개를 한번 챙겨가 볼게. 아니 막 수영복 수영장에 막 이렇게 갔을 때 막 멋진 남성분들이 있어 이렇게 하고 에어팟과 선글라스 이거까지 챙기면은 끝난 것 같아요. 선글라스. 우선 옷을 막 개고 그러는 거는 여행 가서 다 짐 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이즈가 맞는 옷을 다 때려봤고. 와 근데 수영복을 밀지 말아줬어. 좀 살을 빼지. 그래서 KBS 동기 남자한테 빌린 내시가 원래 목표가 30살에 비키니 입는 거였는데 40살로 바꾸고. 아 사탕을 챙겨야 돼. 내가 또 조갈증이 있어가지고 비행기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땀 많이 흘리니까 이거 유통기한이 되고. 커피 베트남에 유명한 콩카페가 있지만 그래도 어제 이거 하나 쇼핑했다. 자 여러분들 베트남에서 만나요. 안녕.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나만 크구나. 네. 멋쟁이 안경 사고 오느라고 지금 늦었죠? 네, 지주로 산 건데. 아,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스스로 해야 돼요. 아직 안 도와줘요. 어? 언니 할 수 있어? 해외여행을 좀 다녀본 사람으로서 봐. 아니, 이 실물을 해봤어? 아니야, 처음 해보는데 이런 건 바로 가야지. 그리고 전 또 여권이 세핑이에요. 최신 거예요. 신인 거기 때문에. 시간 좀 봐. 네? 수건. 재빨리 여권. 어? 찍어야 돼.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왜 빠른데? 다시. 여권. 아니 그거야. 아니 잘못 잘 반대. 얘는 아래로 아래로 향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아 언니 아니 이렇게 적었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라고? 응. 그래 그럼 다 아까 그게 아니지. 됐네. 아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아니야? 아, 맞아요. 빨리 말해줘. 뭐가 이렇게 떨어져요? 빨리 말해줘. 이거 어떻게 되는지.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 맞아요? 네, 붙이세요. 근데 그거 정수리 붙여야 돼요. 정수리 붙여야 돼요. 일석이 나왔는데 잠깐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 우리 처음 같이 합방 아니야?
합방. 진짜 합방이네. 합방이지. 합방이지. 아, 뭐야, 그럼 버스몬 보는 거야? 아, 몰라. 아, 뭐야. 뭐야, 왜 보여주려고 그래. 나 근데 이미 하나의 버스몬 봤어. 유미, 유미도 버스몬 봤는데? 아, 맞아. 우리가 벗고 다녔잖아. 아, 둘이 같이 살 때? 아, 같이 살 때 그걸 벗고 다녀가지고. 침대가 두 명이 한 침대에서 자고 혼자 싱글이거든요? 아, 어떻게 정할 거예요? 아, 가서 가입 받으면 뭐. 가입 하자, 가입. 2시간이 지연됐다고요? 응. 거짓말. 거짓말. 근데 정말 흔한 일이지. 아니, 2시간 지연은 실감 일이 아니잖아. 응? 귀엽다. 반겨. 맛있어? 응. 정말 맛있어. 공항에서 무슨 근데 이제 살아났어. 우리를 피곤한데 살아났어. 말짱해졌네. 정말 나 피곤한데 지금. 아, 너 말짱해. 왜 이래? 조심해야 돼 이거. 나 이제 잠에 취하고 아까 맥주 먹은 거에 취했어. 도착하면 거기 시간으로 새벽 2시. 문이 연대가 있으면 쌀국수와 맥주를 먹고 할 텐데 절대 없으면 그냥 바로 호텔로 들어가서 바로 자야 돼. 4시간 반 동안 운전해서 김포공항으로 다시 돌아왔어. 무서워. 통쇄를 한 거 봐. 언니 마라톤이 이럴 때마다 무서워. 아, 멋쟁이 안경 두고 내렸어. 멋쟁이 안경이요? 제주도에서 내가 말을 들어가지고 산 건데 두고 내렸어.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머리에 꽂혀 있었잖아요. 아. 그거 어디 갔어요? 지금? 지금 하나 캐리어가 비밀번호 설정을 안 해놨는데 네. 잠겨져 있어요 비번을 모른대요. 너무 어떡해. 진짜 어떡해. 000도 안 돼?
근데 이거 째야 돼. 그리고 아니 이거 칼로 찢은 다음에 여기서 캐리어를 사야 돼. 진짜로 리얼로다가 어떡하냐? 하나씩 다 해보는 거야? 아니 그냥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아 맞으면? 약간 영업을 하고 승진기 있어야 돼. 돌리다가 딱딱 소리 나잖아. 아이 안 돼. Nope. 아 힘으로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근데 자 그럼 이거 풀면서 다 먹어. 오! 힘으로 풀었어? 어. 뭐야? 진짜 대박이다. 이, 이 언니 오늘 힘 엄청 쓰네. 너 이런 거에 성취가 알지. 맞아. 우와 어떻게 주죠? 잠깐만요. 잠깐만. 뭐야? 와. 소감 한마디. 맥주 쓰세요. 너 맛있는 거 사줄게요. 어, 야, 방금 켰지? 전화! 와, 너 방금 엄청 크게 켰지? 어? 방금 엄청 크게 켰지? 들렸어요? 두 개는 좀 작게 나왔고, 세 개는 좀 컸는데 들렸을라나? 했는데. 나 비석치기 하는 줄 알았어. 돌 치는 줄 알았어, 돌. 웃었어? 어, 내가 그래서, 뭐야, 장아, 방금 켰지? 이랬는데? 뭐, 진짜 왜 나 그게 안 들렸지? 어, 진짜 엄청. 이렇게 소리 크게 지르는 게 안 들리시고 네 방금 소리, 네 방금 소리가 들렸으면 얼마나 큰 거 아니야? 거의 아니 확실히 아 우기라서 아 총동봉에 치는 거 에이 너무 아니 장하나 방구 너무 나의 방구 꼈어? 베란다에서 장하나 방구 꼈냐? 이렇게 진짜 크게 했거든? 근데 안 들렸대. 어. 근데 방구 소리는 나한테 들렸는데 이 큰 소리가 안 들렸대. 방구에 묻혔네? 여러분들 굿나잇. 안녕. 어제 비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많이 찼나 보다. 전 요새 공부 러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와서 여기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너무 밝아. 자, 지금은 다낭이고요. 너무 밝아요. 반만 해주세요. 반만. 반만. 아, 씻어야 되겠다. 아, 엉덩이 죽인다. 넓적해졌습니다. 가야지. 숨을 대자. 내 꼬추를 네 엉덩이에 비비고 싶어. 네 엉덩이에 내 꼬추 비비고 싶어. 이거는 성희롱 아니야. 영화 대사야. 영화 대사다잉. 확실히다. 뭘 하지 마라잉. 아무도 나한테. 근데 너무 매력적일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귀엽게. 그치? 그치? 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것 좀 해볼까? 뷰 보면서 책 읽는 거. 각자가 이제 캐릭터 잡기. 쇼펜하우어와 니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최고의 인간으로 묘사한 극단은 언니용이야? 몰라, 이게 하나도 안 들어봤어. 이거 누구 거죠? 에이! 냄새 엄청 나. 나도 몇 번 던졌어. 자, 신나게 가볼까요? 네. 가시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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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와! 어떻게, 어떻게 앉아요? 어떻게 앉아? 존나 탱이겠다. 맛있어요? 아 인서트 맛있게 먹어야 돼요?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 먹어야 돼요? 네? 있는 그대로 진짜요? 다행이다.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모닝글로리. 맛있어. 약간 여기 뭐 싼지 까먹어. 여기 안에다? 이거 이걸 먹어. 한 번만 먹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아 이거 진짜? 왜 보는 거야? 이게 뭘까? 이게 뭐지? 그건 뭐야? 나도 반만 줘봐. 이게 아까 반씩 이거 싼 거. 아 여기 이걸 넣었구나. 이걸 싼 거. 이거 먹어야겠다. 되게 이거 신기하다. 근데 식감 맞지? 이거 많이 사가. 마트에서. 되게 신기해.
다이어트한 사람들 완상. 식감이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지? 그러니까 막 너무 종이 같지도 않고. 짠짠. 맛있잖아. 맛있나? 한 모금만 먹어봐야겠다. 와. 맛있지 맥주는. 아우, 미쳤다 맛있네. 미쳤다. 그거 저희 건데요. 그거 저희 거라고요. 고삐 풀려, 고삐 풀렸네. 맞네, 맨날 저희 할 때 못 드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못 드셨으면 좋겠어요. 배 아프니까. 지금 약간 제작진들 사리사후책으로 우리가 따라온 것 같은 느낌적인 그러니까. 느낌인데. 명분 아니에요, 우리 명분? 어. 자유여행 명분 맞죠? 우리 여행하러 갈까 이제 투어를 여행을 떠나요. 아,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자. 출발.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지만 풀리고 나서 일본과 이 다나 엎치락뒤치락 한국 관광객 1등을 달리고 있죠 계속. 근데 아직 한국이 못 봤어요. 한국인 남자들 많은데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유리언니 빼고 저희만 데려다 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와, 우와 클럽이다 클럽. 클럽 예스 예스 예스. 물 안 좋아요. 클럽을 원하시면 물 좋은데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하나가 원하는 대로 됐다. 와 이발관이라고 써있어. 아니 여기에 한국 아 뭐 아 기청도 기청도 형제 이발관인가? 기청소? 아닌데 한국 이발관인 아 뭐 있는데 거기 가라 그랬는데. 아 진짜? 이발관에서 뭐 하래요? 기청소랑 오, 있어. 서울 이발관? 아니야 뭐 있어. 나 길 안 본 지 오래됐는데 면봉으로만 보고. 우와 키스한다. 키스한다고? 어디? 여기 여기. 아 깜짝아. 와 쟤는 가슴 있네. 저런 것만 보여. 와 되게 근데 친절하시다. 차 젤리가 들어간 밀크티. 친절하지? 컷투업 카페. 컷투업 카페. 컷투업 카페. 카페 사이즈 어떻게 되세요? 스몰 투 라지 원. 땡큐. 한국말 배우셨어요? 네네. 케이팝? 케이팝 잘 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까만밖에 모르니까 이것만 계속 쓰겠어. 아 우리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커피가 참 맛있네요. 카페 능고데토. 네, 커피 나왔습니다. 와! 와! 이것도 예쁘다. 오, 이거 거기. 방석가락이 또 귀여워. 맛있다. 맛있네. 맛있구만. 단건 아니네요. 그렇네. 뭐 사지? 백과사전 선물 뭐 사지? 근데 여기 앞에 그 뭐 잡화 이런 거 한시장? 한시장 있다는데 거기 크루스랑 이런 거 맛집이네. 좋아 좋아. 라탄 백이나 오 좋다 좋다. 우리가 원하는 약간 원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와이안 셔츠 애기들 거 사가 엄청 좋대. 애기들 거요? 어. 아 귀엽겠다. 애기들 거 엄청 애기들 거 그런 것도 대깔라들 애기하잖아. 베트남 아오자이 옷 입고 있는 그런 술장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술장 좋다. 술장 이뻐. 술장 술장 좋다. 좋다. 베트남 술 우리가... 이런 거. 베트남 술도 그 살 수 있어. 어, 술 살 수 있어. 근데 그 한두 병밖에 못 사가지 않나? 몇 미리당 그거 있을 텐데. 오 비도 멈췄어. 어 진짜? 우리한테 쇼핑할 기회를 준 거야 지금. 이야. 마셔 콩카페 마셔 까먼. 그러게. 아 맞아. 여기 자 여기가 이게 둘이 아니에요? 동묘시장이 여기가 동묘시장 아니 한시장. 와 꼬립내가 나 이게. 나 두리안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 야, 하나야. 나 뭐 어떻게 돼 있어? 야, 내가 찍어줄게. 왜? 어? 아니. 플래시 켜져 있어? 어.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 핸드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크록스 맛집 요 앞에 한 세 군데 여러분. 귀여워. 저런 거 붙이는 거 저거 봐. 치비츠. 치비츠?
지비츠. 지비츠? 와, 여기서 다 사가야겠네. 귀여워. 이거 완전 언니 야, 심지어 내가 갖고 온 옷 중에 이런 거 있어. 뭐뭐뭐 사야 되는지 아직 못 정했으니까. 한 바퀴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런 애기 옷 있잖아. 두 세트 정도만 사자, 그래, 우선. 그래, 그래, 그래. 두 세트 어때? 아, 맞아, 맞아. 왜냐면 한 10분 정도를 사야 되니까 아직 그거를 못 정했으니까 애기 여자 애기 거, 남자 이거 하나씩. 남자 여자 따로 있어? 여자 거 원피스. 그래서 조카나 자식, 자식이라고 하는 거 맞나? 애기들 그냥 애기.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조카나 애기 있으신 분들 해가지고 하나씩 사자. Baby how you? Baby how you? Okay, 엄마 okay, baby okay. 수박도 귀여운데? 어, 수박도 귀엽다. 수박이랑 언니 되게 신나셨는데요 지금? 아니 다 사지 않을 거예요. 골라 고를 거예요. 이거. 네. 그만. No. Calm down, please. 오케이. 뷰티풀. 아, 너무 귀여워. 여자 원피스. 아, 둘 다 너무 예쁜데? 잠깐만. 아, 약간은 근데 이게 패턴 있는 게 뭔가 더 그것스럽지. 그치, 약간 여기 베트남 거 같지. 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말고. 이 검은색이 더 귀여워. 이렇게? 어. 끝. END. 두 개. 어, 기대. 하우마치? 두 개. 20만당. 투 20만 동? 투 20만 원, 노노 10만 동. 10만 원, 만 원. 오케이, 오케이. 원피스 우리? 노노노노. 겨드랑이 털. 어, 겨드랑이 털. 아, 잠깐만요. 어, 나 더워, 잠시만. 어, 나 바나나 빨리, 나 내 거 사이즈 하나만요. 나 더워. 얘 진짜 덥다. 얘 하나. 야, 아, 맞다. 얘도 하나 너 살 거야, 위에? 나 지금 사서 입어야 될 거. 그러니까 입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야, 민소매 있다, 민소매. 민소매 말고 지금 골라온 거 있어. 겨드랑이 털이 있구나. 너 지금 갈아입어? 지금 입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내가 15만 원. 빅샷 15만 원. 뭐 빅사이즈야? 조용히 말해. 스몰 사이즈 프리즈. 스몰 사이즈. 20만 원 여자 남자. 15,000원. 노노. 오, 34 너무. 30. 32. 안녕히 계세요. 30. 오케이, 30. 오케이, 30. 오케이. 이렇게 해서 총 30이야? 15,000원. 30. 10만 원. 아, 오, 쏘리. 걸렸다. 체인지. 어, 뭐야, 바지도 샀어? 오, 바지도 샀어. 세트. 야, 쟤 바지도 샀어. 오, 시원, 통풍. 오, 시원해, 이제. 난리다, 와! 이거 뭐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야? 우와. 클럽 클럽 클럽. 우와. 하나 둘 셋. 좋아. 이렇게 또 다낭에 와서 배에서 또 맥주 먹는 거 뒤지는 거 아시죠? 아, 난 진짜 그냥 가만히 있는 건 너무 좋은데 맥주 하나 곁들이면 얼마나 더 그러니까 좋을까요? 맥주를 또 먹기 전에는 뭐다? 쌩쌩 NK365 쌩쌩을 또 하나 먹고 맥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낭까지 챙겨오는 거는 그 정도로 효과가 좋다 이거예요. 오늘 진짜 대박이다. 챙겨왔어요 제가. 거참 기다리지 못하고.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좋지 않아? 아 진짜 좋다. 또 이렇게 구독자 분들이 또 우리를 사랑해주 덕분에 그렇게 베트남 다낭까지 네. 오게 돼서 이게 맨날 말로 막 제주도 원래 제주도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근데 뭐 제주도도 보내주시겠지. 우리 오늘 다낭 새벽에 도착해서 첫째 날이잖아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어 꼰대 왜 울어? 우리 건강하게 돌아가자, 알았지? 알았어. 짠! 우와, 맛있다. 와,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기타 하나 딱 메고 오면 좋겠다. 두 개 껍질 묶어, 그녀의 후기 흘고. 아니면,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니? 이거 좀 보내시겠지 나오는 노래 아니죠? 아, 지금 옆에 있는 친구! 눈물 흘릴 준비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눈물 흘릴 준비 되셨죠? 유리 언니! 어? 다시 그 청춘마마처럼. 전이 하라고 하면 이래. 갑자기 커져. 제가. 하나, 둘, 셋. 우겨보세요, 유리 언니! 이상한 거 했지? 아, 또! 누나 이상한 거 했지? 오지리 선생님도 해봐야지. 아, 진짜. 우와! 우와, 이쁘다! 여기 아우자이예요? 무슨 색을 사야 될까? 오, 시온 할라나? 시온 하나? 그 관심이 저희한테 없나? 이거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이거 더워. 봐주실 수 있나요? 이거 뭐예요? 남자 거예요, 네. 이거는? 이거 대볼 수 있나요? 남자 건가 보다, 이거 맞지? 예. 남자 거. 맨. 대볼 수 있... 요. 컬러예요, 이렇게 대볼래요. It's blue. My personal color. 봐봐, 한번 봐줘. 나 약간 파란색이 어울린다 그랬거든. 어울린데? 파란색. 종이꽃이다. 어, 야. 어, 이거 예뻐. 이거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100%. 야, 어때요? 이거랑? 이게 조금 더 밝아. 그렇지? 아니, 안 돼, 안 돼. 이거 더워, 더워. 더워. 나 시원한 거 입어야 돼, 지금. 노 스판? 스판 노? 어. 아. 아, 스판. 오, 빅 사이즈? 빅 사이즈. 오. 하나. 오케이. 프리 사이즈? 프리 사이즈. 사이즈, 아, 팔뚝 껴. 아님, 나 이거 입으면 안 돼요. 이거 라지? 어? 신짱. 짠. 베트남 룰을 한 두세 번 왔는데 아우자이는 진짜 처음 입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편하고 너무 색감도 이쁘고 시원해. 근데 이거 입으니까 우리 텐션도 약간 조신해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한번 입은 그런 전통 이상 입은 느낌. 전통 이상 입으니까 우리 즐기러 가볼까요? 어, 그래 볼까? 가. 오케이. 와요, 개깔란인들아. 가자. 두리안 두리안. 나 두리안. 근데 진짜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두리안. 두리안 두려워하지 마. 안 먹어. 나 근데 어떻게 나 냄새 되게 예민한데. 아, 난 근데 냄새 안 나는데. 진짜? 어, 나는 약간. 그... 두리안 여기 있어. 두리안 여기 있어. 어, 두리안이다 두리안. 두리안? 어떻게 사야 돼? 요렇게 사야 돼? 이렇게 사서 잘라서 먹으면 되나? 잘라서요? 커팅?
뭐라고? 시시? 아, 안에서 먹어도 안에서 먹을 수 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요거 살까? 나 떨려. 나 두리안 처음 먹었잖아. 맛있어. 아주 부드럽고요. 근데 냄새가 뭐 입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지옥에서 입에 들어오면은 천상이라고. 뜯어. 언박싱. 오픈. 어? 뚱방구 냄새. 근데 괜찮아. 먹어봐. 먹어봐야 돼. 아니 이거 열자마자 냄새 난다. 아니야 괜찮아 이제 까보세요. 와, 우와 센데 세긴? 아니 먹어는 볼게. 어떻게 먹어? 일단 그냥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 돼. 들어. 그냥 아니 그 너 먹어봐 봐봐. 맛있어. 우와 신기하다. 무슨 맛이야? 너무 부드러운 맛. 어? 맛이 부드럽다. 그 식감 아니야? 그 식감이잖아. 나네. 나 도전. 응. 크림 맛 같아. 빨리 먹어야겠네. 아니야? 커스타드 크림 맛이긴 해. 거기에 근데 그 향이 조금 뒤로 남아 있는 것 같긴 해. 아 뭐라고 설명해 지금? 나는 이 수고를 감수하고 먹을 맛은 아니야. 나도 나도 그 정도는 아니야. 천상의 맛은 누가 얘기하신 거죠? 맛있어. 우와 이쁘다. 구독자분들 거 선물로 그래, 살까요? 이런 함 같은 거 하나 살까? 아, 이런 거 너무 이쁘다. 이런 거 좋은 거 같은데. 반지함 같은 거다. 색깔 큰 거 아니면 쬐끄만 거? 난 쬐끄만 게 더 이쁜데. 나도. 이것도 노란 게 이쁘다. 하우 마치. 여기서 얼마래요? 55만 동. 55만 동. 55만 원 너무 비싸. 5만 원. 2만 5천에 3만 원? 너무 비싸. 익스펜시브. 디스카운트 프리즈. 디스카운트. 얼마 얼마? 45만 동. 얼마로 원하냐고? 응. 38만 동. 38분. 진짜 잘 끊는다. 아,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더 늦게, 더 밑으로 깎아야 돼. 쌤, 쌤? 오케이. 이거 동그란 거 하나 살까요? 아, 그래, 그래. 두 개. 두 개에다가, 두 개, 저기, 저. 두 개 얼마냐, 사? 두 개? 7만 동. 70. 아, 얼마냐? 70만. 투. 두 개 70. 두 개. 위 3, 3, 3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이거 말고. 68, 68. 70, 70, 70. 70, 70. 0, 5. I love you. I love you. 아, 나 배고파. 우와, 로마 같다. 우와, 우와. 올라가도 돼요? 올라가면 안 되나? 내가 그거 해줘? 서울 구경 해줘? 해줘! 서울 구경! 다낭 구경 해줘, 다낭 구경. 미쳤다. 뒤졌다. 언니 이거 뭐예요? 이거? 그거 그냥 먹어. 어, 예. 된장? What is this? 아, 핑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핑거 앤 소스 이렇게 찍어서? 오케이. 소스 찍어 먹고.
아, 역시 여행의 활용 정점은 밥이지. 아, 상추 안 났다. 상추 안 났다. 정말 맛돌이다. 아, 혹시 고수? 고수 맞아. 언니도 먹어? 어, 유미랑 나는 고수 좋아해. 야, 고수 근데 되게 특이하게 맛있다, 이거. 근데 이거. 이쁘게 먹어야겠다. 입 자체가 작아. 구멍이 작아. 진짜 잘 먹는다. 약간 오늘 결혼식장에서 도망 나온 신부 같아. 응. 구명조끼 있어요? 저 구명조끼 없으면 물 못 들어가요. 언니 찌찌로 뜰걸? 불염으로. 언니 그게 찌찌로. 실리콘이 없어서 안 떠. 근데 여기 진짜 예쁘다. 느낌이 달라. 너무 지금 옷들이랑 잘 어울려. 우리도 조용한 게 된다, 갑자기. 맞지? 언니, 파제가 났네. 내가 좀 약간 이럴 때 나왔지? 잠깐만, 나 이거 안 먹었는데 누가 먹었어? 너 먹었어? 나 먹었어. 나 먹었어? 물론 나 먹었어. 테이프 깔까? 나 먹었어. 테이프 깔까? 뭐야? 테이프 깔까? 밤수 몰라? 테이프 깔까? 아유, 아유, 아유. 아, 조금 더. 아, 이파이. 이파이. 이파이도 안 돼. 아, 잠깐만! 같이 먹어. 같이 먹기 전에 냉기 살려고 생생을 먹어야 된다고. 아셨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 그치. 우리 내일 생생해야 되니까. 우리 내일 생생해야 된다. 생생해야 되니까. 고마워. 이미 못 갈 거 알아. 아! 왜 이렇게 맨날 내 코에다가 먹이나? 야, 맞구나. 너도 한잔 해라. 너 수진이랑 키스해. 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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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우와. 우리 외롭지 않아. 우리 다섯 명. 아니, 우리 네 명이야. 남자가 있어. 다섯 명이야. 나랑 얘랑 엮였잖아. 그래, 나랑. 어. 정유라, 너. 아, 여자들한테 불을 쏴야겠다. 너 베트남 놀러 왔다잉? 어, 근데 진짜 친남매인가? 어? 혹시 비싸워? 맞아, 힘들다지? 아, 우리 형님 계속 보면은 다른 사람 비슷해. 우리 먼저? 아, 네. 리얼 좀 만났어. 지금 제대로 된 천살빵 아니야, 뭔가. 아, 그지? 어제는 그냥 오자마자 다 왔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누구 들어왔어요? 아, 뭐 몸수 봉지 열렸네. 봉지 열렸네. 잠시만. 야, 나 지금 뭐 먹었어? 야, 너랑 같은 거 먹었어. 아, 빨리 쌈치세요. 아, 나는 밑으로 나왔구나. 밑으로 나왔어. 아, 근데 똥냄새 깜짝 놀랐네. 아,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한 거 아니야? 뭐야? 이래 나와서. 와, 양아치. 왜, 왜? 내 트름에 묻혀서 하는 것 봐. 솔직히 아까 내 트름 냄새가 드리한 보다 낫지. 오. 트름 냄새 먹을 수 있는데, 드리한은. 못 먹겠어? 나 진짜, 와, 방송을 해서 욕했지. 네. 욕도. 진짜. 드리한 진짜 내 스타일이야. 와, 나 웬만하면 잘 안 가리는데. 오, 놀랬어. 아, 나 방금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트름 했다? 나도 알아. 아까 맞잖아. 맞더라. 유리안이었어, 유리안. 잘 지었다, 유리안. 아니, 나도 내한테 이런 냄새 날 수 있구나. 모든 오자님과 싸우는 것 같은 거 알아? 아, 근데 이거 냄새도 전달됐으면 좋겠다. 유리안은 편집해주지 마세요. 이런 건 괜찮아. 난 이런 건 괜찮아.
날씨가 아주 괜찮아요. 띠기 아주 좋은 날씨. 눈이 엄청 빨개. 어제 술을 먹었지만 술을 먹었기에 저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한강입니다. 한강. 베트남 한강. 사실 좀 힘들어서 안 뛰고 있는 거긴 한데 근데 도로에 아무도 안 계세요. 오토바이만 그냥 지나가요. 그 강박관념보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우와. 아 너무 시원해. 아 조금만 누웠다가 할게요. 아니야. 꾸역꾸역 조시도 먹으러 갑니다. 맛있는 거 있다. 빵이랑 잼만 먹어. 너 진짜 빵이랑 잼만 먹어. 나 여기 우유 먹는 거. 진짜 빵이랑 잼만 먹어. 우유. 아 죄송한데 아침 별 많이 안 먹을 것 같다고. 어제 안 먹었잖아. 너무 생얼 찍는 거 아니야? 구독자도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빵은 그렇게 먹는다고? 밥 먹... 밥이 비교 가니까 저기 가서 저 지금 빵이라서 빵 갖고 있어요. 아, 그럼 밥을 또 먹을까? 뭐야? 왜요? 저지 나는 지금 한 개인데 언니는 네 개잖아. 근데 빵을 너 이렇게 쌓았잖아. 아닌데? 이렇게 쌓았어. 나가 이미야. 뭐? 어 와이와이야? 찐이야? 뭐야? 진짜야 뭐야? 유리 유리. 이 사람은 완전하고 우리 우정 뽀레모레 처음 보는 건데. 아 누구랑 받은 거야? 와이와이? 박담이야. 아휴. 나 내일 모레 50 너무 늙어간다. 그 나이를 실감해? 못하지? 실감하지. 진짜? 응. 김이 주름기에 막 노화 막 지긋지긋하고. 이거 톤업이 아니고 이거 잘못 바른 것 같은데? 와 하얘졌어. 우와 톤업이 확실히 되네요. 약간 지금 무슨 느낌인 줄 알아? 50대 엄마 기다리는 딸이 엄마 빨리 하라고 지금 뒤에서 어, 빨리 나가야 된다고 지금 가이드 아저씨 기다린다고. 알았어 알았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어, 우리 팀만 맨날 느는다고 맨날 눈치 보는 줄 얼마나. 언니 그러면 그 엄마 이러고 가? 다른 아줌마도 예쁘게 보는데. 어째 같아. 어 셋부터 힙합은 안 맞죠. 아 뒷마이다. 무슨 힙합은 안 맞죠. 아, 가자 언니들. 오 뭐야 방경. 내 눈썹 있어 가지? 응 있어. 몇 개 있대? 25개. 어떻게 알았어? 오늘의 OOTD. OOTD. 아 OOTD를 또 알려줘야 되는 거야? 몰라 그냥 해보면 돼. OOTD의 뜻이 뭐야? TD가 투데이 아니야? 아니야 OOTD 아웃핏 투데이. 그 투데이 TD는 투데이 OOTD 투데이 사장님. 우리가 빌린 거죠 이거 여기. 우리가 전세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와 진짜 크다. 와 눈치 게임 성공. 성공. 어, 완전 게임. 완전 성공인데? 눈치 게임 완전 성공. 아 이거 타고 가야 된대. 이거 타고 가야 아, 돼. 아 진짜? 어. 어 시원해. 와 야 뭐야 외국 같아. 아 이거 외국이지? 아 외국이지? 아 배 타는 거다. 배 타는 거. 배 타는 거. 배 타는 거다.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원숭이다 원숭이. 나 원숭이 개 좋아하는데. 어머 귀여워. 어머 귀여워. 어머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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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백호왕숭이 유세윤 선배님. 오. 우와 팔 진짜 길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너무 귀엽게 생겨. 우와. 저 사육사가 꿈이었어요. 왜요? 짐승을 좋아해요? 네. 저 나 동물 진짜 좋아해. 어머 친구야. 안녕. 이거 몰래 하나씩 먹자. 이거 사탕수수인가 봐. 아. 어때? 맛있어? 사탕수수야.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우리도 먹을 수 있어. 바나나 조금 커서 먹어봐. 갑자기. 치아 상태가 엄청 건강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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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대 앵무새부터 해서 구경하시면 돼요. 와, 안녕. 야, 역심쟁이야. 야, 집어넣고 있어. 그래. 혀 아래다가 저장 중이야. 엄청 커. 먹고 버려버리네, 그냥. 얘는 씨앗을 알아서 까먹네. 그걸 또 우리 친구가 받아먹고 있어요. 술꾼? 술꾼? 술꾼 가르치고 있어요? 어. 좋아해. 우와. 친해졌어? 데리고 나갈 거야? 언니 좋아해.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다고? 눈물 날 F잖아. 가시죠. 오케이, 바이. 와, 나 벌써 울렁증 나왔어. 어, 아까 그 본 개코원숭이랑 비슷한데? 나 진짜 절대 안 타. 절대 못 타. 그러면 우리, 우리 타고 내려올 동안 원숭이 퍼포먼스 하고 있어. 난 지금도 심장이 너무 뛰어. 언니, 우리 사진 찍어줘, 영상이. 알았어, 알았어. 난 근데 너무. 그 소리 지르려나? 아. 간다, 간다. 미쳤다, 이거. 술꾼 개그맨 화이팅! 떨어진다, 떨어진다. 야, 어차피 내려가는 거 똑같아. 한 번에 이 이렇게 하면 돼. 자, 이 한 번에요. 네. 갑자기 떨어진다, 갑자기 떨어진다. 아, 이런 말 하지 마. 야, 지금, 지금, 지금. 어, 지금 좋다, 좋다, 좋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어때? 어? 언니, 근데 진짜 한순간이라서. 아, 아 싫어, 싫어. 절대 안 타, 절대 안 타. 너무 좋은데? 야, 하나랑 진짜 유미는 대단하다. 어른이니까 우리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기 왔어. 아, 나와. 그냥 떨어지는 거야. 잠깐만요, 저. 잠깐만요, 저.
어우 물들었어. 뷰 너무 좋다. 그러니까. Excuse me. Excuse me. 저 타이거 맥주. 타이거 비어. 타이거 비어 3. 건배사가 베트남어로 뭐예요? 카오칼리 청청 보유. 그지 마음대로 있는 거 아니야? 여쭤보자. 바로 알아들으실려나? 카오칼리 청차이 보이 라이지. 이거 그냥 봐줘. 카페. 뭐, 하이 바유. 카페유? 뭐라고?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데. 뭐 하이 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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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먼. 똑똑 까먼해. 까먼. 아우. 아우 맛있다. 어? 맛있더래. 맛있다. 오, 맛있어. 맛있다. 오, 맛있어. 오, 나는 왜 숟가락 안 줬지? 봐봐. 언니, 맛있어? 봐봐. 오, 이거 테스트 하는 줄 알았네. 아니, 거의 모닝글로리가 빨려들었어. 저 입으로. 이야. 와, 나 한 마리 떴다잉. 들어간다잉. 맛있지? 너무 맛있어. 아 그거 뭐 아니 그거 물어볼까? 여기서 셋 중에 누가 제일 인기 많을 것 같냐고? 왜냐면 여기가 인기 많을 것 같고 여기가 하얗고 여기가 인기 많을 수도 있고 여기가 또 그래. 여기가 또 여기 그래. 스타일일 수도 있고. 베트남에서? 뭐? Excuse me. 하이 빅스비. 우리 셋 중에서 누가 베트남에서 제일 인기 많을 것 같나요? 트롱 쓰리. 노원 샹징 더 얼라. 중국 왔어 얘는. 원 펄슨. 유미, 오. 유미 아니면 하나야. 세심하게 보고 계셔. 진짜요? 아, 얘 인기 많아. 까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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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몬. 혹시 누가 팁 주신 거 아니죠? 보라고. 아, 진짜로? 아니야, 근데 진짜 약간 하얗고 막 이래가지고. 맞아. 언니한테도 한번 물어볼까? 언니한테도 한번 물어볼게. 언니도 이거. 어, 올리원. 갑자기. 오, 역시. 봐봐, 난 여기 사람이야, 그냥. 이 사람은 여기 아닌가 자꾸 왔다 갔다 하신 거야. 그러네, 언니 말이 맞네. 맞지? 여자한테 인기 많네. 어, 내 말했지? 여자한테 인기 많고. 남자들. 오케이. 아, 베트남 여행 자주 와야겠다. 난 현지인이네, 그냥. 갑자기 음식이 더 맛있어진 느낌인데요? 그래요? 네. 많이 먹어요. 우리 지역 음식이거든요. 우리나라 음식. 모아이 속상이라고? 모아이 속상이야. 모아이 아이유? 모아이 만유? 모아이 만유. 모아이 만유. 모아이 만유. 구독자분들 우리 선물 사야 되잖아요. 우와. 아, 여러분들 여기 지금 주류 쪽에 왔는데요. 우와우 너무 좋아. 아 오.
우리 객깔라분들이 이제 술 한잔 하시면서 우리 거 유튜브 본다고 많이 하셨으니까. 네, 이거 뭔 뭐예요 이거? 이거. 맛있었어. 이거? 이게 사과주래. 아, 이렇게 사도 괜찮을 것 같아. 네. 달랏 와인이 좋다고 했거든요. 달랏이라고 하는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에서 생산되는 베트남 자체 생산 달랏 와인. 아.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제일 고급으로 사야지. 그래, 그럼 이거 사. 구독자분들 드리는 거니까. 좀 약간 꼴리는 거. 왜 꼴리는 거요? 아니 끌리는 거요? 끌리는 거. 왜 하면서 끌 꼴리는 거. 이거 제가 이거. 31.25. 센 거 같아. 말 그려져 있어. 그러네. 말 그려져 있어. 세다 얘. 보드카 하노이. 보드카 하노이도 하나 겟 하겠습니다. 어, 냉모이. 냉모 있어? 냉모이. 이게 30. 이것도 있어. 이거는, 이건 40도인데? 그치. 근데 크기가 이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냉모이 말고 민망도 한번 있나 찾아볼 거야, 민망. 저거 아니야? 뭐가? 봐봐, 왕도의 술 맞잖아. 그러네. 뭐야. 처방은 활력의 증진에 효과에 좋고 특히 생리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나중에 민간에는 한밤에 6번으로 동침하고 자녀 5명을 낳다는 말을 전하고. 한밤에 6번이면 6번 한대. 너 이거 사자. 이거 사자. 이제 구독자분들 선물을 다 샀어요. 네. 우리도 그래도 맛은 봐야 될 거 아니야? 맛은 봐야죠. 사 먹을 거면 난 이거 솔직히 궁금해. 이거 사과? 나 이거 사과맛 궁금해. 사과맛? 사과맛 하나 개 타고 그러면 이런 게 사실 좋은 거 아니야? 확실히 맛면느니까. 역시. 당금주 이런 거 좋아서. 이거는 뭘로 담근 거일까? 이거? 매실? 네, 매실. 아, 매실. 오래된 건가 봐. 이거 봐, 탱탱하잖아. 얜 찌그러졌지. 다른 거잖아, 둘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다른 거잖아. 풋사가 익은 사과네 그냥.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 다른 거잖아. 아니 다른 건데. 아니 내가 다른 거 이렇게. 아 진짜. 싸워라. 오늘 술 먹고 머리끄댕이 잡았으면 좋겠다. 오늘 머리 밀 거야. 맥주. 난 타이거 먹을래. 우리가 그 막 타이거랑 이거 흔하게 먹은 거 많이 먹어봤잖아. 그러니까 좀 안 먹어본 거 같은 거 먹어보자. 콜. 코끼리 그려졌어. 베트남이야. 용 그려진 것도 사 그러면. 용 그려진 거? 이거? 그래. 이거 또 하나 사자. 아 타이거 저거 소주 뭐야? 소주야? 타이거 소맥이야? 아니 소주. 소맥이야? 소주. 소맥이야? 아이씨. 하나 둘 셋. 근데 베트남이 맥주 소비량이 전체 95%야. 맥주로 그냥 입가심으로 그냥 밥 먹으면서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주를 즐겨 하시네. 근데 일단 저희가 이거 다 먹으면은 우리가 객깔라 되겠는데요? 오늘 화장실 5천만 갈 것 같거든요 지금? 너무 좋죠. 기저귀 차고 자야 될 것 같은데? 기저귀 너나 사자 이럴 바에는. 맥주로 시원하게 한 잔 하고 근데 하기 전에 뭐다? NK365 쌩쌩 이것을 먹어야지 음주 전후 빠르게 숙취해소 NK365 쌩쌩. 아 짠짠 스트로베리. 자 하모이 반유 모아이 반유 모아이 반유 모아이 반유 모아이 반유. 한번 먹어볼까? 이게 그래도 제일 그 베트남 전통 맥주. 맞아요. 청량감이 있대. 맞아요. 되게 오랜만에 다 같이 술이다. 짠! 마셔야겠더라. 마셔야겠더라. 제발 먹자. 아 이게 탄산이 좀 있다. 진짜 청량감이 있다. 안주 뭐 깔까요? 이거 뭐 갈까요? 아 이거 맛있어. 이거 김이야. 매운 거래. 역시 맥주 안주는 김이야. 그래서 베트남 여행기 어땠어요? 진행병.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우선은 거꾸로 한번 물어보자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뭐가? 혹시 오늘 워터파크에서 재미없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와 목이 너무 쉬었어. 어제 언니 노래 부르다 쉬었잖아. 나는 소리 지르다 쉰 거 같아. 맥주 말고 다른 거 먹어볼래?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하나씩 먹어봐야겠다. 저걸 빨리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고?
어. 아니 우리가 거기에 아, 위에 여기 뜨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있잖아요. 아, 알아서 뜰게. 그 우리 목줄이 나가리 좀 해줄래? 어. 야 등보여. 등보자. 나가리 쌈 치세요. 좋았다. 맞다. 토니버터에다가 얘네들이 말 줄 알았지 보니까. 어? 괜찮아. 강아지 보다 먹어도 예뻐.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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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오 여기 하나씩. 여기 뒤에 해마 그려져 있는 거 같은데? 야 아이 사랑하는 만큼 저기 이걸 주시는. 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내일 남은 하루 잘 보내. 아우 진짜 한약이다. 오와 해마야? 오오. 아 내 피로 입까지 하고 있어 지금. 했던 거고 이게 맞아. 선물용이라고 하고 쌀로 만든 거. 와 속 개뜨게. 너무 좋아. 누룽지야. 응? 쌀로 만든 쌀로 만든 거. 어, 누룽지 사탕. 어, 쌀로배? 쌀로배. 아니 누룽지 아. 사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귀를 막네. 아니 이거 여기도 무등이야. 우리만 무등이 아니야. 대화가 돼야지. 아니 언니 자꾸 누룽지 사탕이라고 얘기했는데 쌀로배 쌀로배는 뭐야? 손가락 꺾었어. 어? 아 이거는 뭐? 어? 반응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안주랑 술이랑 같이 먹는 느낌? 맛있어 맛있어. 이게 소주 먹고 그 안사탕 먹는 거 진짜. 소주 먹고 누룽지 사탕 먹는 맛. 왜? 아니야 아니야. 리스 이게 안 맞는 거 같아. 시바이 시바이 혼자. 난 이게 제일 맛있는데? 아니 소주. 먹을 때 입 안에서는 괜찮은데 여기 삼킬 때가 휘발유 느낌이야. 향은 근데... 진짜 좋은데 너무 독해. 에이 저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먹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자 자자 나 먹어 가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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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그 제일 센 거. 와 이거는 로켓이면 이름부터가 이거는 거의 뭐 로켓인데 분명 누가 추천해준 거예요? 아니 제일 높은 거 그냥 그냥 제일 높은 거예요? 와 맞다니 와 이거 진짜 끝만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왜냐면 이것이 확 나오거든요. 누나 다른 거랑 아 싫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아 먹었어? 턱판을 나올 것 같은데? 와 근데 먹는데 눈도 같이 샤해. 나 근데 나쁘지 않은데? 어 나 원래 아니, 맛은 괜찮은 거 같아. 어 나는 이게 나 이거 괜찮은데? 괜찮아. 아 맛이 비슷하네. 깨끗하네. 그치? 깔끔하네 깔끔하네. 어 깔끔해 이게 차라리. 나 어. 나는 소맥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술자리에서 네. 그냥 물어보고 싶었다. 어떻게 보면 한 1년 조금 안 되게 이제 술꾼을 꾸준히 계속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뭐 후회스럽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댓글을 보더라도 없지 않으면 거짓말이죠. 그치 그치 그치. 나는 근데 나는 괜히 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괜히 했다라기보다는 괜찮나는 있었어. 괜찮나? 이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미지를 해.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런가라고 한 번씩 흔들리는 적은 있었어요. 근데 나는 막말로 이게 어쨌든 누구나 다 하는 술자리에서 다 하는 사담이긴 하잖아. 근데 그걸 그냥 우리가 밖으로 표출했을 뿐이고 이런 얘기가 그렇게까지 심한가? 라는 생각은 한 번씩 있었어. 나는 근데 아예 심각하게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어서 그냥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내가 너무 즐거운 거야. 한 1에서 10화까지는 후회했죠. 나는 후회했어요. 아 나는 왜 내가 이제 하면서 내 마이너스가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처음엔 나 악플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지금 10만 때 나는 술꾼 구독했어. 이게 왜냐면 그 전에 했던 캐릭터는 뭐 빌런이 유행이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거기서는 이제 호감으로 비춰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상처는 그렇게 안 받지만 기분은 나쁘지. 아, 기분은 나쁘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아 댓글 삭제해주세요 맨날 이랬잖아. 그게 힘들었지 1에서 10화까지.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잘 안 보는데요? 아주 나이스. 아 올라오면 봐요. 올라오면 봐요. 아주 나이스. 댓글 안 봐요. 마그네슘 부족해서 눈 떨려. 건강하겠습니다. 이 D 먹어야 돼 진짜. 근데 뭐 따르셨어요 저한테? 진짜 한국 얘기하는 거? 오 뭐야? 목소리 나오기 시작했어. 그럼 싫다. 이거 말하겠다. 이거 뭐 너 위에 자도 돼? 아니 아니 언니는 애기는 게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 앞으로는 좀 조용히 해. 씨발라마 어떡하나 나 양이 없어.
착해. 중국 욕인 줄 알았어. 아 그래? 약간 밥 먹고 욕하는 느낌 알죠? 아니 외국인이 한국 처음 배워서 좋아하는 느낌이야. 잘못 배워서. 유리한테 술꾼이라? 아 유리한테 술꾼이란 다달이 월세랑 자동차세를 낼 수 있는 컨텐츠다. 유미한테 술꾼이라? 유리 언니 보는 게 힐링이다. 아 하나한테 술꾼이란? 2 hours later. 8시 반에 8시 반 8시 40분쯤에 저희 이렇게 다 같이 처음으로 다 같이 조식을 먹을게요. 가오리집! 가오리집은 저기 가오리! 빨간 양념이 맛있어요. 강남스타일! 맞아 강남스타일은 진짜 옷을 강남스타일로 내가 있는 38이에요. 내가 있는 38이고 중식은 뭐 드시고 싶어요? 중식이요? 네. 중식은 중식. 아 중식이요? 저는 지금 뭐 어떻게 웃지 마요.